네, 마켓 리드 2부 이어가겠습니다. 아, 또 중국 얘기를 안 해볼 수가 없는 상황이죠. 조영찬 소장님과 더불어 우리 마켓 리드에서 중국의 생생한 얘기를 들려주시는 분입니다. 용인대 중국학과 박승창 교수님 오늘 나와주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페이스북 보니까 뭐 정신없이 다니시던데 중국에 언제 들어오셨어요? 아, 얼마 안 됐습니다. 이게 국경별 또 현장 분위기도 좀 봐야 되고. 네. 그래서 들어온 지 얼마 안 됐고 지금 워낙 이게 급변하고 있다 보니까 국내에서 매체 소개하는 거랑 좀 현장은 또 다른 것도 있고 그래서 가능한 좀 현장을 보려고 하고 또 그런 것들을 또 우리 많은 시청자분들하고 네, 네. 공유하고자 합니다. 아, 그러세요. 네. 보자. 약간 뭐 애초에 생각했던 것보다 순서를 바꿔가지고 네. 이번에 저도 뭐 뉴스 화면을 통해서 보니까 어마어마하더만요. 저기 천안문 광장에서 네, 네, 네. 건국절 행사가 저기 시 주석에 그 메시지가 어떻게 요약됩니까? 일단은 그 연설문 전체를 쭉 한번 보시면요. 네. 좀 그냥 노멀한 것 같지만 저는 이제 크게 한 두 가지죠. 결국은 예. 이렇게 해냈다. 아, 우리가 70년 동안 성장했다. 라는 게 네. 그러니까 자신감의 표현입니다. 사실 우리가 뭐 많은 매체에서 보셨다시피 중국의 경제 굴기, 다음에 군사 굴기, 기술 굴기 다 지금 이런 하드 파워의 성장은 다 알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뭐 지난 70년간 중국이 뭐 GDP도 한 뭐 한 174배 성장을 했고요. 네. 1인당 GDP도 한 70배 성장을 했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부분들이고 이제 이런 자신감 플러스 또 미래에 대한 도전. 미래에 대한 도전이라 하면 이제 풀어가야 될 게 많겠죠. 이제 이제 지금 당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홍콩 사태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지금 뭐 타이완 문제도 그렇고 이런 부분에서도 할애를 했었고, 그다음에 또 중국이 지금 2049년도까지 중국 이야기한 두 개의 100주년이라는 게 있는데 2021년도까지 첫 번째 100주년이 된 데가 2021년도거든요. 그러니까 2021년도라는 게 무슨 의미냐면 1921년도가 공산당이 생겼습니다. 1921년도에 예, 공산당이 생겼고 100년이 지난 2021년도가 100주년이 되는 그러니까 공산당 창립 100주년이 되는 공산당이 세워진 지 100주년이 네. 후내년이다. 그렇죠. 그때 중국이 이제 우리가 말하는 중산층 사회를 만들겠다. 그러니까 빈곤 인구가 없는 사회로 만들겠다라는 건데 그게 지금 빈곤 인구가 지금 40년 전 중국이 개혁 개방할 때만 해도 전체 한 7억 8천만 명이 그 빈곤 인구였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예. 인구의 거의 한 80%가 빈곤 인구였는데 40년이 지난 지금은 한 1,600만 명 정도 되니까 전체 인구의 한 1.7%밖에 안 된다. 그래서 그 내년 정도 2020년대가 이것도 다 달성할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문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시진핑 연설문에 두 개의 100년을 엄청 강조를 했어요. 또 한 개는 두 번째 100년은 2049년도입니다. 2049년도는 중화인민공화국이 생긴 지 100년이 되는 1949년에서 예. 그러니까 100년이 지나면 2049년이죠. 이게 이제 중국이 말하는 이제 뭐 이상적인 복지 사회를 만들겠다 하는데 핵심은 뭐 미국을 추월하는 연도라 이러고 보여지는 거죠. 예. 그런데 이게 지금 도전을 받고 있다라는 게 메시지의 느낌이 와요. 그래서 이게 지금 그래도 우리가 분투하겠다. 나가겠다라는 메시지가 요번에 연설문에도 충분히 나타나고 또 요번에 보셨다시피 여러분 군사적인 부분들 요번에 뭐 말만 듣던 군사적인 무기도 많이 나왔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서도 이제 많은 내용들이 함축적으로 요번 뭐 70주년 행사지만 연설문 플러스 보여지는 뭐 행사 또 제가 경험했던 말은 정말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네. 함께 나타났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뭐 계속해서 뉴스 자막에 나오는 시진핑 연설하는 장면에 주로 나오는 거나 아니면 기사들마다 그 어떤 세력도 우리를 가로막을 수 없다. 뭐 중국 인민이나 중국 국가에 나아가는 바를 갖다가 이렇게 저지하고 방해할 그 어떤 세력 미국들이라는 얘기 같은데 네. 맞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마지막 두 개 100년에 네. 참 열병식은 참 대단했습니다. 네. 뭐 거의 보니까 그 군사 병사들만 병력만 한 15,000명에다가 네, 그런데 그리고 뭐 시민들까지 하면 어마어마한데다가 네. 무기도 만만찮았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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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원래 군사 굴기라는 게 자기들 쓰던 용어입니까? 자기들이 안 쓰죠. 일반적 제3세대에서 얘기를 하는 거죠. 일반적 우리가 밖에서 모든 보니까 것들 다 굴기라고 하죠. 굴기라고 우리가 하는 모든 새로운 산업의 성장할 때 다 굴기라는 표현을 쓰죠. 네. 근데 뭐
사실 군사적 굴기라는 말이 뭐 어제 오늘의 이야기는 아니다. 네. 표현치고요. 워낙 요번에도 보시다시피 뭐 핵무기, 지상군, 육군, 공군, 해군에서 예. 여러 가지에 우리가 예. 정말 말만 듣던 예.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요번에 보면 좀 저기 개인적으로 관심을 가졌던 것은 좀 이제 해군 무기 중에서 무인 잠수함, 이름도 없는 잠수함, 아직 이름도 안 정해진 잠수함도 있었거든요. 그게 네.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미 해군하고 보잉사가 지금 공동으로 지금 개발하고 있는 무인 잠수함하고 비슷하게 생겼던 겁니다. 그래서 예. 그것도 지금 뭐 외부 전문가들 말씀 들어보면 아, 이거 참 장난 아니다라는 말씀을 하고요. 좀 시청자들분들 좀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이제 중국의 군사적인 이 파급력이 얼마나 되느냐라고 봤을 때 예산이 지금 작년 기준에서 중국이 한 우리 돈으로 네. 한 200조가 좀 넘거든요. 한 220조 정도 됩니다. 미국이 한 800조 되거든요. 예산이. 근데 한 4분의 1 정도라고 보여야 되는데 근데 그렇게 단순히 보면 야, 아직까지 중국, 미국 한참 멀었잖아. 이렇게 볼 수는 있어요. 예, 예산으로 봤을 때. 근데 미국 예산이 한 800조 되는데 거기 보시면 800조의 그 군인들 인건비, 다음 복지 이게 한 40 42% 정도를 차지합니다. 미국에서요? 네, 근데 중국은 군인들 월급 얼마 안 되거든요. 그게 한 예. 18%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예. PPP 구매력 기준을 하면 중국 무기에 투입되는 금액은 결코 만만치 않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외부에서 다 이야기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단순히 금액 대비 아직까지 멀었지만 이 중국의 이 군사력에 뭐 지금 핵무기는 뭐 거의 지금 비슷하게 가기 때문에 그래서 만만치 않다. 교수님, 네. 이 중국 얘기는 하다 보면 항상 그래요. 늘 양면성이 있는 게 네, 그렇죠. 어마어마해 보이다가 또 어떨 때는 좀 뭐 방송에 적합지 않은 표현입니다. 막 좀 허당같이 보이기도 하는 게 그런데 양면성이 있는데 이번 열병식이 보여준 그 중 무기들 가운데 특히 무슨 뭐 워싱턴 DC를 갔다가 거의 100m 오차 정도로 때릴 수 있다. 뭐 동펑 41인가? 대륙간 탄도탄. 대륙간 탄도미사일. 탄도미사일. 동펑 41요. 아, 예, 예. 10개 핵탄도 잠시 할 수 있는. 와우. 거기다가 비행기에다가 또 전략 폭격기를 약간 개조해서 공중거리도 된다. 뭐 이런 거는 시사하는 바가 있거든요. 네. 우리 멀리 세게 때릴 수 있던데. 그런 거 보면 무서운데요. 그리고 또 말씀하신 대로 왜 우리가 천조국 하는지 알겠습니다. 저 800조나 되니까 국방 예산이. 자, 그러면은 알겠는데 그 인건비 빼고 나서 나머지 생각해 보면은 만만치 않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그렇게 와 대단한데 곧 네. 따라잡겠는데 싶다가도 또 약간 이렇게 믿음직 않은 거는 소위 말하는 거 중국 항공모함 사진 보면 약간 그렇거든요. 이건 뭐시 배는 금지마가의 항공모함이라고 하는데 네. 위에 비행기도 별로 전투기도 별로 없어 보이고 그 과연 전투력이 얼마나 될까 싶은 생각도 있는데 객관적으로 보시기에 미국 군사력 아니 중국 군사력 중국 군사력 그 저는 군사 전문가는 아니지만 주변에 이제 그런 분들하고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네. 많이 하고 또 이제 중국에 있는 또 친구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그 보여지는 것은 제한적인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매우 중국이 조심한다는 건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도 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번에 열병식에 나왔던 것 말고 그 뒤에 또 뭐가 있을까라는 것들이 또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패를 다 안 깠을 안 깠을 거다. 적당한 선에서 보여주는 거. 그러니까 심리 미국한테 이제 그러니까 적정한 도전을 하겠지만 너무 이제 이렇게 자극하기는 그러니 네. 네. 그러니까 어느 패는 어느 적당한 선에서 보여줬을 거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들이고 이제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좀 엉성해 보이지 않느냐 뭐 이런 말씀도 있는데 그렇죠. 그럼 뭐 하여튼 사실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중국에 제가 이제 최근에 칼럼 네. 이런 말을 했어요. 하드 파워는 미국이 중국이 많이 성장을 했지만 소프트 파워는 아직까지 좀 부족한 면이 있다. 네, 예.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우리가 이 태생적으로 좀 문제점 한계점 중국이 이번에 제가 느꼈던 게 그 돌아다니면서 지하철역에서도 다 일일이 사람들 중국인들한테 다 이렇게 조그만 디바이스를 갖다 댑니다. 그러니까 이게 모든 부분의 안면 인식을 통해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바로바로 알아냅니다. 그러니까 지하철역에서도 다 일일이 저는 외국 사람이니까 그냥 여권만 보여주고 통과했는데 중국인들은 딱 갖다 대면 다 뜨는 거죠. 아, 그 14억 인구가 얘가 어디 사는 3초만에 다 뜹니다. 얘가 어디 사는 누군지가 다 나온 웬만하게 지금 다 그렇게 할 수 있다. 아, 그래요? 예, 근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는 뭐 빅브라더다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근데 이런 부분도 혹은 또 아직까지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성장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소프트 파워에 대한 부분들 예.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제 아직까지 이제 분명 있습니다만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변화되고 있는 사실이고 또 그러니까 화면에 보여주는 것은 패는 다 아닐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다는 아닐 것이다. 그럼 요거 하나만 저기 저는 이번에 유난히 그게 좀 저 개인적으로 눈에 들어오던데
왜 그 천안문의 그 단상에서 네. 시주성만이 이렇게 부각되다가 이번에는 왠지 옆에 장점인하고 후진타워도 이렇게 사진에서 이렇게 크게 당연하죠.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당연하죠. 뭐, 그것도 전략적인 겁니다. 그래요? 장점인 94세입니다. 94세. 네. 걷는 힘들죠. 네. 옆에 있는 아시다시피 지금 후진타워도 이제 나이가 머리가 하얗지 않습니까? 네. 백발인데 진짜 허옇더만요. 같이 들어왔다라는 것은 지금 외부에서 이야기하는 야 지금 중국 공산당 내부에서 지금 내용 있지 않나? 트럼프 시진핑이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계속 시진핑 노 주석 때문에 지금 이런 문제를 발생했다. 중국은 아시다시피 공청당, 상하이방, 태자당 세 사람이 같이 서 있는 거예요. 네. 다 대표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서 있다라는 것은 아니야. 우리가 같이 함께 하는 거라는 것을 대외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장점인의 상하이방. 상하이방. 시진핑 태자당. 그리고 후진타워의 공청단. 이 세 네. 거두가. 같이 있다 했다라는 부분들이. 아, 대외적인 과시군요. 딱 그대로 들어오잖아. 같이 화면에. 딱 그대로 들어오고. 제가 그 과민하게 반응한 게 아니네요. 아니죠. 화면이 유난히 세 명이 한꺼번에 네.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내용적으로 계속 이야기를 많았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특히 우리가 뭐 시황제다. 우리가 법을, 헌법을 바꾸고 나서는. 네. 그래서 이래서 많은 지금 내부적으로 지금 알 얘기 있고 문제가 많을 거다는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걸 보여주는 것들이죠. 아니다. 같이 한다. 중국 공산당은 함께 움직인다는 부분들을 아까 세계 당파의 대표가 같이 나오면서 대외적으로 보여주는 특히 14억 중국인들한테 보여주는 것들. 아, 예. 컸구나. 함께 가자. 함께 간다. 네. 그리고 우리 공산당 내부적으로 문제 없다. 네. 아, 순서 또 바꿔서 조 바이든 얘기 먼저 해보겠습니다. 이따 바이든, 시간이 쫓길까 봐. 바이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바이든 얘기를 해야 되겠는데. 자, 이게 우크라이나 대통령한테 야, 그 조 바이든 아들내미 그 우크라이나에서 해먹은 거 한번 조사해보지 했다가 이게 지금 탄핵 정국으로까지 갔고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중국에서도 그 부자가가 많이 해먹은 걸로 아는데 한번 까보지 하는데 말이죠. 한번 해봐라. 한번 배경이 왜 됩니까? 이거 참 보면 미국이나 한국이 지금 사람 앞에 보고는 사람 사는 다 똑같아요. 아 이거 네, 막 끝까지 네. 하는 거 네. 이렇게 막 지금 어떻게 보면 진흙탕적인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네. 어쨌든 좀 사건의 스토리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러죠. 이거 일단 우크라이나하고 중국이 다 지금 연관이 돼 있습니다. 근데 우크라이나가 먼저 시작됐죠. 그 네. 7월 달이죠, 그죠? 했는데. 이게 지금 다 아시겠지만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하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 했을 때 이제 뒷조사 해봐라 이렇게 했다고 했는데 그 양말이 그 개그맨 출신 그 우크라이나 대통령 예. 네. 예. 어쨌든 이번에도 뭐 계속 지금 화면에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여기 생긴 내용을 좀 보면 우크라이나 천연가스 회사가 있어요. 네. 천연가스 회사가 있는데 이게 이제 2014년 이제 그때 바이든 대통령 부통령이죠. 예. 예. 그때 이제 부통령인데 아들이자 이제 변호사인 이제 헌터 바이튼이죠. 예. 이 사람이 이제 우크라이나 천연가스 회사의 이사로 임명을 하는 게 대외적으로 알려졌거든요. 이거 홈페이지에 떴었어요. 근데 전혀 관계가 없는 부분에서 이게 떴었고.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어떤 스토리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돈을 다 받았을 게 아닌 게 있어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축제적인 부분도 있을 것이고. 네. 그러니까 이거 분명히 냄새가 난다라는 것들이죠. 네. 그래서 한번 조사해봐라. 7월달에 이렇게 한 거고. 이제 오늘도 이야기하는 부분인데 결국 최근에 지금 3일이죠. 지난 3일 날 이제 이야기했던 게 뭐냐면 이제 중국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이게 이제 또 거슬러 가면 2013년도입니다. 거슬러 가면 이제 바이든 부통령이 이제 또 아들하고 같이 바이든 부통령 시진핑 부주석 시절. 그렇죠. 아들 이제 헌터 바이든하고 이제 중국 방문했어요. 근데 공식 방문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헌터 바이든이 있는 그 로스먼트 세네카라는 그 펀딩 회사입니다. 투자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투자한 에너지 회사에 중국으로 한 15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유치를 합니다. 걔들이 그 투자 회사라는 게 사모펀드 아닙니까? 그렇죠. 사모펀드입니다. 투자펀드. 그래서 이게 이제 이게 불법이 아니냐라는 건데 이게 이제 어디서 왔냐면 중국 인민은행이 이제 뭐 하고 15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했다라는 이야기. 근데 이게 뭐 이야기하면 지금 저기 이야기하는 트럼프 쪽에 이야기하면 이게 뭐 골드만삭스나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나 이런 데도 잘 하기 힘든데 어떻게 갔다 온 지 얼마 안 돼서 이렇게 15억 달러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 유치를 받느냐. 분명히 무슨 업무가 있지 않느냐. 트럼프 대통령이 한번 뒷조사 좀 해봐라. 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공식 요청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뭐 그렇죠. 트럼프 방식이죠. 그냥 던지는 거죠. 던지는 거죠. 근데 뭐 CNN 같은 경우 그런 말을 했잖아요. 지난 6월 달에 G20 정상회담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하고 시진핑이 통화했잖아요. 그때도 이런 얘기 했다는 거 아니에요? 물론 확인이 안 되는 거지만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불리하게 가고 있죠, 점점점. 누가 불리하게? 지금 이제 트럼프 쪽이 분리를 한 거죠. 이 자체도 지금 이걸 트럼프 시진핑 주석이 얘기를 했다는 것도 조사해봐라는 것도 지금 앞에서 우크라이나 같은 개념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진짜라면 이것도 상황이 더 복잡해지는 거죠. 근데 왜 바이든은 불리한 거 없고요? 이게 지금 아직 진짜로 나온 건 없죠. 이게 지금 아직까지는 의혹이다. 그렇죠. 의혹이 있죠. 그러니까 그럼 트럼프가 잘못한 건 뭐죠? 트럼프 이거 일단은 우리 지금 우리가 탄핵 정부처럼 예. 뒷조사라는 자체가 이런 것도 이제 문제는 바이든은 어쨌든 친중파의 성향을 갖고 있죠. 지금 부분에서는 여러 가지 부분에 비즈니스도 엮여 있는 건 사실이고 비즈니스. 근데 그게 진짜 그게 음모가 있었는지는 뭐 제가 지금 이야기하기는 그렇겠지만 중국 입장에서는 계속 노코멘트로 갈 것이고요. 근데 속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 문제가 뭐 친중파기 때문에 뭐 시진핑 주석 입장에서는 지금 바이든이 다음 대선에서 하면 뭐 좋을 수도 있겠죠. 근데 이거는 당연히 그렇게만 생각할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현 상태에서는 지금 아시겠지만 지금에서는 전혀 지금 뭐 대외적으로 말을 안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뭐 뒤쳐도 한다 안 한다 부분에서는 그래서 중국은 계속 그런 식으로 갈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사실 어떤 형태로 드러날 건지 지금 일단은 이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드러나는 것은 뭐 중국 내에서 제가 내부적으로 한번 더 그러니까 중국 내에도 한번 찾아보고 해봤지만 전혀 거기에 대한 것은 자료를 그러니까 이야기를 잘 안 하려고 하는 경우에 있거든요. 차라리 중국 입장에서 이번에 아예 서로 지금 미중 무역 협상이 네. 예? 지금 당장 급한 게 뭐 내일 모레 목금 이틀 동안 워싱턴에서 고위급 무역 협상을 한다고는 네. 합니다만 그러고 나서 다음 주에 15일 날 가면 지금 10월 1일 날 때리기로 했던 관세를 갖다가 보름 동안 유예했다가 15일부터 다시 때릴까 말까를 또 결정해야 되는 그렇죠. 판에 또 유예하면은 제가 봐서는 트럼프가 낯이 안 서요. 말은 세게 하면서 저 양반 뭐 진짜 하지는 못하네 하는 거고 체면이 안 쓰죠. 체면이 안 쓰고 그렇다고 이번에는 그러면 10월 1일 날 때리기로 했던 거 15일간 봐줬는데 이번에는 다시 관세 부과할게 하면은 이건 또 엮이고 근데 양국 다 발빼기에는 너무 서로 얼굴이 깎이는 그런 상황까지 왔는데 저는 차라리 매듭을 갖다가 안 풀릴 때 한번 훅 가위 자르듯이 이번 기회에 둘이 둘이라는 게 시진핑 트럼프 과연 이게 양국 정상 간에 개인 간에 풀리면 풀릴 문제인가 그거는 차치하고라도 그래 이거 하나 던져줄게 왜 없겠습니까 던져줄게 저기 바이든하고 아들내미하고 이렇게 해먹었다 하나 해주고 우리 한번 자 쿨하게 한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시나리오입니까? 그거는 무리수가 크죠. 아 그래요? 바이든이 대통령 된다 해도 어떻게 변화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민주당이 된다고 해도 이거는 이 전반적인 기조에 대해서는 민주당과 공화당과 같은 기조를 타기 때문에 그런 무리수를 던지기는 중국이 힘들다. 예, 그냥 여기서는 가만히 있는 게 중국에서는 가만히 있는 게 낫다. 가만히 있는 게 트럼프 대통령을 더 코너에 몰 수도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지금은 괜히 뭐 하려다가 자기 발목 잡는 격이 되기 때문에 저는 그런 물수를 던지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일단은 말씀하신 대로 지금 우리 좀 자를 필요는 있다. 근데 요번에 지금 고위급 회담하더라도 스몰 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제한적인 합의거든요. 제한적인 네. 합의. 벌써 뭐 유호 부총리들만 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원하는 뭐 보조금 문제, 중국 제조 2025 요번 대화 내용에 빠져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닌단 글쎄요. 말이에요. 이제 벌써 좀 벌써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수입 많이 해줄게. 공정 사줄게. 네, 많이 사줄게. 그다음에 부분적인 관세 철폐 네. 이런 부분들이기 네.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트럼프의 전반적인 대선과의 구도 지금 일어나고 있는 탄핵 전국 이런 것들이 맞물려서 지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꼭 스몰 딜을 안 될 수도 있다고 저는 봐요. 아까 체면 문제도 있기 때문에. 아니 지금 밤사이에 나온 뉴스 중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또 기자들 앞에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른바 스몰 딜, 제한적 합의 나 원치 않는다. 그러니까 저는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그런 존심 입장에서는 트럼프 우리가 지금까지 지켜봤던 트럼프라면 결코 시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뭐 녹록하게 스몰 딜 형태로 안 갈 수도 있다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너무 기대를 크게 갖는 것은 좀 그렇다라는 생각. 네. 그리고 지금 이 바이든 문제가 교수님도 알고 계시는 부분이 있고 한데 어쨌거나 지금 제가 받는 느낌은 중국 가서 이렇게 얘기해 줄 만한 사람한테 물어도 이 얘기는 조심하는군요. 그쪽 사람들도. 왜냐하면 중국 정부가 지금 노코멘트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게 한 기업 행위가 말을 했다가는 큰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근데 사실 그 우리가 지금 많은 공화당에서 나온 그러니까 트럼프 쪽에서 나온 이야기 그 짧은 시간에 그 많은 돈이 무슨 근거로 근데
어떻게 보면 중국 입장에서 보면 이게 다 에너지 쪽이거든요. 예, 예. 그 당시 때는 중국이 에너지 관련 회사에 투자를 많이 할 때고 예. 막 사들일 때입니다. 그게 우리가 말한 중국에서 going out 막 가서 에너지 관련된 무조건 사들일 때였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시나리오 지금 봤을 때는 그게 뭐 이게 틀린 그림은 아니거든요. 근데 네. 그게 바이든의 아들이고 갔다 와서 얼마 안 돼서 그런 막대한 돈이 중국 정부로 나왔다? 근데 이런 부분에서 이제 스토리가 좀 나오죠. 맞아지는 거라는 예, 이야기죠. 예, 예. 맞아지는 거죠. 예. 이게 단순히 그뿐만 중국도 그랬던 부분들이. 아,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교수님, 지금 시간은 없고 다음에 한 번 더 다음에 한 번 더 모셔서 여쭤는 봐야겠는데 이야기 더 하려야 되겠는가? 아니. 다음에 모셔서 얘기를 해야 되겠는데 이거 최근에 칼럼 쓰신 거 보니까 이 차이니스 드림 중국몽은 ABC몽? ABC가 보니까 AI, 빅데이터, 클라우드를 하셨는데 이건 무슨 내용입니까? 이게 제가 이제 이번에 갔다 와서 중국 건국절 네, 네. 보면서 느낌, 아 중국이 정말 이야기하는 2049년도 미국을 추월하는 이거 가기 위해서는 하드 파워는 힘들다. 군사 굴기만으로 힘들다. 결국은 오늘 지금 많이 했던 소프트 파워가 가야 된다. 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중국이 근데 그러면서 지금 함께 같이 가고 있는 게 지금 중국이 4차 산업혁명 하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모든 것을 인공지능에 의한 안면인식 네. 3초 만에 다 알아내고 있는 예. 그다음에 빅데이터 빅데이터 부분도 클라우드 앞으로 5년 후에는 중국에 냉장고가 없어진다는 거 아닙니까? 왜요? 냉장고를 왜 사냐고요. 모든 걸 다 갖고 있는데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4인 가족 기준이에요. 계란 네. 한 판을 샀어요. 20개짜리를. 네. 그러면 엄마 아빠가 몇 개를 먹고 내가 먹고를 다 알아요. 그러면 한 판 산을 샀으면 이틀 반이면 계란이 다 떨어져요. 그러면 띵동 누른다는 거죠. 계란 다 떨어지셨죠? 가지고 왔습니다. 내일 먹을 걸 오늘 왜 사냐고요. 딱 맞게 갖다 드릴 건데. 이게 지금 암암리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들, 그러니까 이게 다 빅데이터화 되어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지금 다 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이 부분도 나중에 기회 되면 좀 한번 좀 예, 소개를 예.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어쨌든 예. 이렇게 각오는 있다, 분명히. 이렇게 각오는 있기 때문에 중국몽이 결국 아까 ABC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중국이 어떻게 가든 뭐 중국몽이 실현하든 안 하든 간에 우리는 어떤 형태로 가든 우리한테 기회와 유업은 당연히 따라옵니다. 왜? 중국 한국은 다 같이 붙어있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실익을 따져야 돼요. 그럼 그게 어떻게든 동성하고 오픈 이노베이션을 할 수 있는 한중 간에 그런 것들을 좀 더 보는 협력을 강화하고 좀 해안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제가 최근에 칼럼을 썼었죠. 그래서 이제 뭐 그런 현실적인 부분들을 좀 많은 독자분들 얘기를 하고 또 이런 매체를 통해서 많은 또 중국에 있는 변화되는 것들 맨날 우리가 정치적인 이슈들 중국에 예, 아까 예, 말한 예. 부분들 또 갖춰져 있고 이런 것도 있지만 또 우리가 이 규제도 뭐 끼어 있는 규제 샌드박스도 우리보다 훨씬 더 빨리 가 있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양면적인 것을 좀 보는 게 중요하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크지만 좀 부족한 부분.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한국의 존재감이 필요한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것을 제가 강조했던 것 같고 내용을 칼럼에 썼던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오늘도 우리 박승창 교수님과 더불어서 최근 중국 건국절 연설에 실려 있는 메시지. 그리고 여러 가지 사안들 한번 함께 살펴보셨습니다.